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리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대리죠. 대리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말은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지만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요.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오로지 본인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죠. 그 다음 준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거죠. 정리해보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 하나여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 불법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되는 거죠. 또 본인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자죠. 자, 대리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대리인이 뭘 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자고요.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해주고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269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의미입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권한은 남을 위한 거거든요.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 타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되고요. 대리권의 발생원인에서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가 대리권의 발생이 된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수권 행위인 거죠. 자, 수권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설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수 있는 거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을 주게 된 기초적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무인성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판례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해서요. 도박핏,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내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기초 내부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무인성을 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줬더라도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 을은 적법한 대리입니다. 따라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방식 특별한 제한 없고요. 4번 수권행위 철회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시킨 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270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 가지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임의 대리권의 범위죠. 자, 그림 보세요. 자,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수 있다. 만약에 매도에 관한 수권, 매도에 관한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 대리인은 뭘할수 있느냐?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집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다. 다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다. 취소,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를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은 뭘할수 있느냐? 가능한 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못하는 게 뭐냐? 처분행위는 못한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 옳은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재 예들을 적어놨는데 암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임대입니다. 자,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임대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임대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는 아니고요. 부동산을 임대한다라도 그 부동산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법에 따른다면 자기계약할 대리권은 없고 쌍방대리할 대리권은 없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란 얘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데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의 경우에는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또세 번째,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 같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세 번째,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다툼이 있는 채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수 없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수 없고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수 없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 그다음에 아무런 다툼도 없는 채무라면 채무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넘겨보지 공동대리죠. 일단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됩니다. 근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을 두면 그때 비로소 공동 대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예요. 자, 그것도 조심할 것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럼 무엇을 공동하라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는 거죠. 참 유행인 거죠. 자, 7살 먹은 꼬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죠. 공동대리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의 7살 먹은 꼬마아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하는 게 되는 거죠. 뭐만요? 의사결정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7살 학교를 보낼까 8살 학교를 보낼까 고민 중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만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에 가지고 대리권의 남용이 되어옵니다. 일단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약, 아니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네가 내 대신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 대리인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 병이 을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길래 을이 그것을 수령했다.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의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령한 매매 대금을 가지고 을이 지혜인하고 토꼈어요. 잠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그 애인 제3자 이익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계약의 내용대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상대방 병이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시죠? 자, 273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오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공통된 소멸 사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따라서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 있는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점, 또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도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인데 이것이 공통된 소멸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있어요. 특히 기억해서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료라는 말은 끝이나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사면 임의 대리권 소멸된다. 저당권을 설정해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든 강박이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대리권이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한 거고 또 매매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했다면 대리권이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는 거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절 대리행위죠. 자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제주도에 가서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 그래서 병에게 땅을 파셔라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요 상대방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므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는 사실을 안 밝혔다면 병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일 테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이미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 매매계 효과는 본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보자고. 자, 현명의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거죠. 지가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을과 병과 매매 계약했을 때 그 본인을 사칭 가장한 것은 현명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인 척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예외입니다. 자,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다.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되는 거다.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병이 을에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너한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박이 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안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수동 대리의 경우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다음 274페이지 4.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대리는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민법 117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는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고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도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냥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또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본인을 기준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공방만 본인이고, 우리가 수업료를 기억할 것은 공방만 본인인 거죠. 그러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 적극 가담해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모경험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경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병이 매도인 거죠. 근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잘안 도는 고장난 자전거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을 대리는 요 자전거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지만 본인은 악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본인은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본인은 상대방에게 물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므로 이때는 얘네들은 뭐가 돼요?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예외 한번 읽어볼게요. 봐보세요. 원칙.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까지 궁박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만요? 대리인만 걸려 따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죠? 그럼 누구 것도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매수인이 대리를 통하여 매매계획을 체결할 경우 본인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도 한 번씩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본인이 지시를 했다면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니까. 대리효과입니다. 법률효과 직접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한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대리인의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본인의 능력 자 대리행위 관한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꼬마 아이라면 의사능력은 없고 권리능력만 있죠. 물론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5절 복대리와 무권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